네,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참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참 그 장이 조금 좋을 때는 그 좋은 혹은 사실은 별로 큰 관계는 없는 뉴스들도 네. 민감하게 호재로 반영을 맞습니다. 하고, 그렇죠? 예, 정확하십니다. 예, 예. 그런 것 같아서 뭔가 그 뉴스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걸로 봐서 네, 네. 장이 슬슬 이제 에너지가 네. 아,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쭉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오늘 어땠는지. 일단 뭐 어제 미국장은 조금 빠져서 시작을 했고 예. 뭐 어제 잠깐 얘기 드리자면은 솔직히 수요일 날까지 우리가 장을 봤을 때는 뭐 장이 좋아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일 자체는 뭐 시가총액 대형주들 종목들이 움직이지도 않았던 상황이고 근데 어제 그 노무라에서 삼성전자 그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좀 나왔었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IT 종목들이 다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고 특히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혹은 반도체 쪽 소부장 종목들도 5%에서 7%씩 굉장히 많은 상승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시장을 생각해 봤을 때 시장이 빠졌다 올라올 때는 뭐 철강주라든지 혹은 뭐 조선주라든지 이런 쪽이 올라오면서 지금 시장에 요 한 두세 달 동안에 박스권을 형성했는데 이번에는 신고가를 우리가 어제 트라이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예. 3249포인트가 정확하게 장중 저트 종가상 신고가인데 아직은 뚫지는 못했고 어제 이제 뚫을랑 말랑 해가지고 음흠. 오늘 조금만 가면 이제 신고가 다시 나온다 지수가 사상 최고가 나온다 예. 예상을 했는데 미국이 좀 고용지표 발표를 좀 했죠. 민간 부분 고용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어제 미국장을 조금만 하락을 시켰었고 오늘 우리 시장을 열었는데 장중에 한 20포인트 이상이 좀 빠지는 거예요. 아침 10시 정도까지. 예. 그래서 아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2%대도 밀려대고 또 박스권 상단에서 또 밀리나? 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올랐었던 반도체 종목들도 또 이제 2, 3%씩 좀 빠졌었고 네. 그러니까는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또 속나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 재미없어가 점심 약속 있어 점심을 먹고 왔는데 아 점심을 먹 예 네. 오늘 좀 먹어도 되는 날 같아가지고 좀 먹었는데요. 이게 장중에 제 기억으로 한 11시 정도까지는 외국인이 매도를 했었거든요. 예. 매도하다가 1시 좀 넘어서 점심 먹고 오니까는 외국인이 순매도에서 순매수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러면서 마이너스였었던 IT 쪽 종목들이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예. 시장을 오늘 종가상을 봤을 때는 7포인트 마이너스 끝나긴 했지만은 종목들이 밑에서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장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할때 같은 경우는 네. 주도주가 살아있나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어제 포드도 신고가 굉장히 세게 났고요. 예. 저기 자동차 쪽이 굉장히 주식이 좋아요 지금. 그래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종목들이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쁘게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역시 저 주도주는 지금은 일단은 자동차 쪽에 마음 편히 해볼만 하겠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1.2%, 기아차가 2.3%, 위아가 3.5%, 그리고 만도가 5.7%. 오랜만에 좀 만도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목들을 최근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아까 이 프로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수록 시장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섹터가 올라올 때 중소형 종목들까지 같이 올라올 때 요 종목들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요 며칠 전부터 물론 시그널은 있긴 있었어요. 저기 그 뭐가 시그널이었어요? 그런 게 오히려 중요한데. 그 자동차 쪽에 부품주들이. 아 부품주가 오히려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솔직히 신고가 저기 현대 기아차는 신고가를 아직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예. 1월달 고점이 아직 꽤 남은 상황인데 오히려 웬만한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굉장히 크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쪽으로 시장은 베팅이 들어가고 있다보다는 그쪽 섹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쪽은 아직도 우리가 매매를 해볼만 하구나. 왜냐하면 이게 중소형 그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거보다는 이쪽이 더 강할 것 같기 때문에 이쪽이 베팅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섹터 같은 게 빠지지 않는다는 강한 그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예. 일단 저는 좀 자동차도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장 시작 전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현대차 목표가 상향 레포트도 나왔어요. 그 네. 내용 같은 경우도 어떤 내용 들어 있었어요? 네. 내용이 근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가 기존 5월 달에 내내 얘기를 했었었던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5월 달에 피크를 칠 것이다.
그리고 코리아 내수 쪽이 살아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이라도 예. 알고 있는 내용이 골드만삭스의 내용이 나와서 오늘 자동차 쪽도 역시 견인을 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예. 일단 뭐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특징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조선 섹터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다른 조선 섹터보다는 오늘 삼성중공업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예. 삼성중공업 우리 기억을 해보면은 저기 조선 쪽 다른 종목들 뭐 현대미프라든지 뭐 한국조선해양 다 올라올 때 그 이제 감자 예. 라든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작년까지 재무 상태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물량들을 이미 굉장히 순조율도 많이 취셨었을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데 오늘 꽤 많이 올라왔어요. 9%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 예. 제가 그 처음 감자가 나올 시기만큼 올라왔어요. 처음 감자 나와서 떨어진 가격을 다 메꿨습니다. 예. 그 자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만큼 이제 가격 부담이라는 측면들보다는 한 섹터에서 그쪽 산업이 살아나면서 뭐 조선 수주 다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 삼성중공업까지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강한 좀 자신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역시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다른 제가 통화를 하고 이제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조선주 시작할 때 삼성중공업 담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이유는 상대적으로 그 전에 조선주 랠리 시작한다 그랬을 때 미포라 이런 거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예, 예. 가격 부담이 그러니까 내가 눈을 보기에는 가격 부담이 있었던 상황이라서 아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삼성중공업을 선택하셨는데 거기서 감자가 나서 확 빠진 거죠. 그래도 진짜로 많은 마음 고생을 하셨을 텐데 좀 다 올라와서 굉장히 다행이고요. 뭐 좀 많이 여쭤보시긴 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네. 오늘 전화를 좀 많이 받았는데 일단은 뭐 그 의견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러더라도 이제 업황이 살아 있으니까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좀 뭐 어느 정도는 간단한 코멘트를 드리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오늘 종합을 해보면은 조선 쪽이라든지 그리고 뭐 자동차 이런 쪽이 좀 올라오는 상황이고 IT 쪽도 밑에서 그래서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시장에 대한 기초 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부담이 없고 오늘 이제 고용지표 이제 민간 부분 고용지표 발표를 저녁 때 하게 되죠. 미국에서 하게 되는데 일단 그거 이제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리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이런 이슈가 지금 두 번째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내성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오늘 금요일 날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네. 일단 전반 시장은 좀 그렇습니다. 예. 조선은 최근에 호재는 어떤 거예요? 자동차도 뭐 좋다고 보면 계속 좋습니다만 네네. 오늘 말씀해 주신 건 반도체 부족 현상이 피크는 친 것 같다. 그렇죠. 예, 예. 바닥 찍은 것 같다. 네, 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이제 그게 다시 한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조선은 뭐 기본적으로는 왜 좋은지는 알겠는데 네. 다시 뭔가 움직일 만한 그 근래 어떤 뉴스나 그런 게 있습니까? 최근 같은 경우 수주 얘기가 가장 많아요. 수주권들. 예, 수주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 이제 NH 투자증권에서 좀 보고서가 나온 내용 잠깐 말씀드리자면 실적 강세가 지금이 수주 때문이 아니고 예.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와 관련해서 컨테이너선의 수요 강세, 뭐 카타르 LNG 관련 임박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인데 이건 저희가 올해 3월, 4월 때 다 우리 접했었던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이제 내용 그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확인을 하면서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조선 쪽도 솔직히 이제 뭐 단기적으로 매매하기는 어려운 섹터긴 하죠. 근데 중기적으로 바라보면 아직도 좀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동차주, 조선주 짚어주셨고 네. 또 어떤 게 좀 중요하게 눈에 띄었어요? 일단 아까 제가 자동차 부품주 말씀을 드리면서 예. 저기 이제 중소형주가 워낙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도 이쁘고요, 위아도 이쁘고 다 이뻐요 모양들이 네. 기분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중소형주들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정말로 그냥 강한 수준이 아니고. 폭풍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로. 자동차 예. 관련주?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뭐 좀 전에도 제가 봤는데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 솔직히 제가 원자력 뭐 그쪽 전문가 아니라서 뭐 어느 종목이 좋다 섹터를 좀 그 좀 개별적으로 코멘트 드리긴 힘들긴 하지만은 예.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에 뭐 올라오고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들 올라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뭐 한전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웬만한 종목들이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는 중소형주, 뭐 우리 기술,
BHI 이런 종목들이 10% 20%씩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계속 쏠리는 거예요. 중소형주 쪽으로. 그쪽 예, 강하게 예. 생각하니까는 올리고 저 쏠리고 있는 중이고 전선 관련 섹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건축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은 전선 쪽 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지금 그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좀 작은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작은 종목들이 좀 뭐 상한가 치고 막 그래요 지금. 뭐 대한전선 상한가, 일진전기 8%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요 제가 그 일단 뭐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긴 그런데 기관들도 조금씩 베팅이 들어오거든요. 기관들도 솔직히 제 요즘은 이제 느끼는 게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액티브형 펀드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액티브형 쪽이 시장이 살아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기관들이 들어오는 비중은 굉장히 적은 비중으로 들어오긴 하겠죠. 네. 할 텐데 오히려 지금 작은 중소형 섹터들도 일부 정도 매매를 들어오는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고 그중 그 종목들이 예전에는 그 저 자동차 부품주들 잘 안 샀거든요. 기관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형주 장세 그 제가 레포트를 좀 살펴보니까는 이게 기저효과 같은 경우가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 같은 게 5월 이후로 뭐 둔화될 전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경험적으로 내수 소비가 점차 회복되는 국면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요즘 여기 보고서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기아차 같은 큰 종목들도 최근에는 그래도 모양이 좋아지고 시세도 잘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6월달 초반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들로 많이 시장이 쏠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예. 걸로 요즘 특징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선은 어떤 것을 호재로 받아들였다고 하셨죠? 건설 경기에 대한 건설 경기 건설 경기가 이제 앞으로 확대되니까는 그쪽에 들어가는 전선 수요도 확대될 것이다. 뭐 소비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건데 막상 그 종목들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적자인 회사가 좀 많고요. 그래서 그걸 좀 뭔가 실적 호재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고요. 예. 그 개별 종목들 이슈가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종목들이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되면은 그쪽에 나머지 있는 종목들이 이거 가니까 이거 쫓아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세가 물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게 좀 그쪽 쏠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쏠린다는 건 어디? 그러니까는. 그 섹터에 있는 종목이 요즘 예를 들어 원전 섹터가 좋은데 예. 부산중공업이 많이 올라요. 예. 그러면 다른 작은 종목들이 같이 쫓아서 올라가고 원전 관련 맞습니다. 종목들로. 예. 그래서 이제 이 쫓아가면 좀 위험하긴 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시장이 이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 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나타난 현상이니까요. 그거야. 그렇죠. 현상이니까는. 예. 그래서 그 이게 좀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쪽 좋아하시긴 해요. 근데 이게 손이 워낙 빨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뭐 가끔 일어나긴 하는데 네. 대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시장이 어떤 의미라는 뜻입니까? 대개는 뭐 돌아가면서 한 바퀴씩 다 돌고 나면 끝물이에요 하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얼마 저번 주까지만 스펙 관련 주 지금 네.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이제 요즘 많이 빠지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품절 주들. 그러니까 그 대주주 물량이 많은 품절주들이 많이 오를 때 혹은 증권주가 아닌 증권주의 우선주가 오를 때 혹은 이런 식으로 그 대장주가 오르다가 나머지 이제 주변주들이 오를 때 그 섹터 혹은 시장의 끝을 네. 했던 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았고 주식 오래 하셨던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도 허허 그러면서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셨는데 네. 그렇게 한 지가 한 두 달, 세 달이거든요. 막상 보면. 근데 지금 시장이 안 끝나요. 오히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주 섹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 뭐 과거의 경험적인 걸로 시그널로 받아들이기는 원래 시세가 끝나야지 끝난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하니까는요. 그런 건 아직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분위기 다르고. 네. 한 바퀴 돈다는 건 그동안 이제 안 올랐다는 이유로 다 오르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싸 보이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내린다는 그런 이론이었겠죠 과거에는. 그렇죠. 이게 뭐 경험적으로는 경영적인 측면이 가장 클 거고요. 예. 왜냐하면 그 대장주들, 그러니까 뭐 종목들 올라보면은 분명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 매도를 할 수 있고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 있는데 예. 여기는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는 좀 막혀져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이쪽이 좀 더 좋아진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일단 뭐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어느 정도는 유동성이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네. 크게 뭐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요. 네.
자, 또 어떤 포인트 좀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지금 제가 장이 좀 오늘 좀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던 이유 자체도 아까 뭐 IT 자동차도 있긴 있지만은 오늘 그 우리가 좀 1월 달에 좀 많이 주목을 했었었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목했었었던 휴대폰 세트 업체들 종목들이 요즘 밑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휴대폰 세트 업체들. 세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품주? 삼성전기, 뭐 LG유니텍 같은 네. 휴대폰 부품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오늘 그 뭐 증권사에서 나온 내용을 조금만 말씀드리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 충격에도 IT 제품 수요 같은 경우는 침체가 했었다가 바로 급반등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 PC라든지 노트북 뭐 이런 건데 최근까지 저희도 이제 휴대폰 부품 섹터를 매매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안 움직일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이유 자체는 뭐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에 힌트가 있었겠죠. 뭐 IM 부분 수익성 저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그 수익성 저하라는 부분 자체는 하반기에 스마트폰 출하량 스마트폰이 견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는 하반기에도 수요가 부진할 것 같다라는 일종의 의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레포트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은 부진한 시기 같은 경우는 현재 2분기고 예. 2분기고 3분기부터는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저 자주 나오진 않았지만 4월 때로 잠깐 본 것 같고 본 것 같은데 저번 주부터 폴더블 관련 회사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폴더블 관련 회사들 같은 경우가 내장인지라는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인데 종목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전망이 있더라도 그 종목들이 움직이고 시장에 반응해야지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저번 주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LG노텍도 좀 움직였고 그리고 FPCB라는 그 휴대폰 부품 들어가는 그 BH라는 업체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고 네. 근데 이게 이런 섹터가 우리 개인 투자하는 분들이 1월 때로 굉장히 많이 물렸던 섹터거든요. 네. 많이 했었고 굉장히 익숙한 섹터였고 근데 그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2분기가 가장 부진한 시기고 3분기부터는 급반등이 전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휴대폰 시장이. 휴대폰. 왜요? 왜 이유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이제 아이폰 13이 출시를 하게 되는 거고. 2021년이면 올해네요. 올해요. 예. 올해 3분기. 그리고 삼성의 폴더블 G 폴드 3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충분히 보복 소비가 시작되고. 그럼 솔직히 저도 좀 그런 거예요. 자동차 지금 올라가는 이유도 이제 소비 회복 때문에 자동차 늘어날 것이다고 기존 다른 것도 하는데 여태까지 왜 휴대폰만 그렇게 시장에서 삐딱선을 바라보고 쳐다봤지? 굳이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휴대폰 같은 경우는 필수 소비자이거든 저의 입장에서는 잘 안 되면 당연히 바꾸는 거고 굳이 코로나 때문에 2분기까지 안 좋고 이런 거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이제는 좀 시장이 좀 반응하고 있으니까는 그쪽 부품 섹터 같은 세트 업체들도 매매해볼 만하다라는 부분이 나왔고 이유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전자 부자재 가격 상승이 부품과 세트의 이제 마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네, 충분히 항상 나왔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6월 달에 생산 차질이 발생한 거고 하는 거고 근데 3분기부터 가수요 발생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오늘 내용의 좀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5G도 좀 최근에 한 2, 3일 동안 움직이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삼성전자에서 5G 하반기에 통신 장비 공급이 본격화된다라는 내용도 같이 IT 세트 쪽에 나왔어요. 이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5G 휴대폰 부품 2차 전지 IT 자동차 쪽이 굉장히 많이 좀 있었던 상황인데 네. 지금 자동차 올라왔고 IT 좀 올라오고 시작했고 이쪽 휴대폰 부품 섹터 올라오고 이래버리면은 이게 지금 여태까지 3250의 박스권 상단을 채웠었던 쪽이 아까 말씀드린 시클리컬 관련 뭐 철강이라든지 조선 해운 이쪽이었다면 만약에 이제 이쪽 우리가 익숙했던 섹터들이 만약에 지금 쪽도 반응을 하고 있고 조금만 시장에서 이렇게 탁 건드려주기만 한다면은 시장은 저는 의외로 좀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네. 거고요. 예. 물론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 바람 아닌 바람은 있는데 오늘 제가 좀 보고서 내용이라든지 좀 종목 움직이는 걸 좀 살펴보니까는 예. 이게 뭐 다른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다 틀리잖아요. 틀리고 어떤 내용, 매크로 지표를 통해서 보는데
보면서 판단하실 텐데 저는 종목이 반응해야 된 해야지 그게 시장에서 진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요즘은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어서 느낌은 그렇죠. 느낌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 있어요.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이라도 동참해야 되는 활발한 움직임인지 아니면 또 어떨지는 그런 신호는 이제 찾아봐야 될 텐데.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예. 봤는데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들어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종목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말씀드린 섹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아 내가 물린 거 혹은 여기서 추가적인 수익을 발생하려고 주식을 막 더 사는 것보다는 네.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더라도 지금 정도에서 어떻게 보면 다 가격 부담은 없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들어가기에는. 그래서 오늘 설명해 주신 휴대폰 부품주 뭐 이런 데가. 그렇죠. 5G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충분히 가격 부담 없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소형주 이쪽 같은 경우는 밑에서 거의 따블이에요. 종목들이. 예, 예. 그러면은 거기가 더 간다 그러더라도 장중에 움직이는 그 변동폭이 10%가 넘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 진짜 이렇게 좋아진다 생각하시더라도 내가 못 버텨요. 네. 버티는데 버틸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가격 부담이 그나마 적은.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주식을 바라보는 밸류에이션이 싸다랑 내가 보는 가격이 싸다랑은 당연히 틀립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소업을 해보고 얘기했을 때는 저도 가격 이렇게 올라 있는 거는 밸류에이션 싸다 그러더라도 말씀 잘 못 드리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 일단은 좀 그런데 좀 다음 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다. 네네. 예. 자 오늘 갖고 오신 건 보따리 다 푸셨어요? 그래도 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예. 야 오늘 금요일인데 장도 나름 이런저런 희망도 있어서 기분 좋으신가 봅니다 오늘 박 차장님. 그래도 좀 빠지더라도 네. 이게 7포인트 빠져서 끝났는데요. 이게 좀 기분 좋은 빠짐이랑 나쁜 거? 빠짐이 있는데요. 예.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표정에 드러나요. 예. 그랬어도 돈 벌었어도 손님들 돈 벌었을 텐데 자기 일처럼. 아 그렇죠. 예. 그래요. 희망이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뭐 좀 에너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는 느낌도 전해주셨고 네. 뭐가 제일 관건입니까? 그러면 이제 뭐 내 다음 주에는 뭘 좀 볼까요? 일단 뭐 오늘 밤에 고용지표 발표해서 예. 미국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얼만큼 매수가 들어오느냐인데 다음 주 목요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옵션, 예, 그렇죠.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만기일 이전까지 어떻게 좀 외국인들 포지션을 구축하느냐. 솔직히 저는 파생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예. 파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의견을 여쭤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포지션 변화를 못 느끼겠다 말씀을 좀 하시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태까지 이번 주 한 3일 동안 장을 봤을 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오르고 외국인이 빠지면 빠졌기 때문에 예. 일단 외국인들이 좀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굳이 안 들어올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이유는 뭐 아까 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예. 뭐 3분기 실적 추정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올라있기 때문에 아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유한타증권 박현상 차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 한 주간에도 수고 많으셨고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